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순천시는 생태와 정원에 AI와 문화를 더한 K-디즈니 순천을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최근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의 시작점이 될 순천국가정원을 새롭게 변화시켜낼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찾아냈습니다. 보도에 김주휘 기자입니다. 홍콩의 란타오산에 조성된 디즈니랜드. 자연과 어우러진 세계 유일의 디즈니랜드로 연간 600만 명 이상 관람객이 찾는 명소입니다. 숲과 디지털 기술이 이상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디즈니만의 차별화된 스토리로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녹지율 47%에 이르는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녹색 도심 곳곳에 디지털 기술들이 이상적으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특히 스펙트라 라이트 워터쇼, 가든스 바이 더 베이 등은 마치 SF 영화 속 한 장면과도 같은 특별한 경관들을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즐길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좀 잡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좀 최첨단 과학기술이 접목된 방안인데 하지만 제가 느꼈던 건 너무 과하지 않고 그 공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넣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순천시는 홍콩과 싱가포르이 성공적으로 적용한 AI와 4D 프로젝션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을 순천만 국가정원과 오청 그린광장, 통천 등지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른바 순천시가 가진 우수한 생태 환경에 디지털과 문화를 융합하는 겁니다. 시는 K-디즈니 순천청사진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박람회를 치르면서 만들어 놓은 정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올해는 좀 더 차분하게 완성도가 훨씬 더 높은 그리고 변화를 줄 수 있는 디지털 요소와 잘 조화로울 수 있는 그런 정원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찾아낸 마지막 퍼즐을 더해 K-디즈니 순천의 청사진을 완성하고 다음 주 중 지역에 전격 공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지어진 지 오래된 지역 도심 곳곳의 아파트들에서 승강기를 교체하는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는 보통 옥상에 임시통로를 둬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는데요. 이를 만들 수 없는 곳에 사는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지은 지 30년 넘은 순천의 한 아파트입니다. 승강기 교체 공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지난주부터 총 4개 동 승강기 18대를 바꾸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한 개동 4개 라인은 라인별로 시간상 차등을 두고 승강기를 설치해 승강기 공사 때 주민들이 옥상을 통해 공사를 늦게 하는 승강기 라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개동 옥상은 경사진 양철 지붕으로 덮여 있어 주민들이 라인을 통해 다니기에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모든 라인에서 공사가 동시에 이뤄집니다. 공사 기간 20일 동안 계단으로만 다녀야 하는 주민들. 새 승강기를 위해서 이를 참아야 한다는 반응이 많지만 불편하기는 불편하지 물건도 못 가고 시장도 못 가고 그런 게 이거는 안전하게 해야 맞지. 꼭대기인 14층을 비롯해 고층에 살거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장시간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다리가 근육이 빠져가지고 외출을 좀 줄인다거나 그랬지. 매일 저 동천에 저 끝에까지 갔다가 보면은 일부 주민은 공사를 멈추고 아파트와 시공사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순천시에 민원까지 제기했습니다. 그 시설을 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직접 보시고 여기서 어떻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로를 할 수가 있는지 그걸 확인을 먼저 하고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의 측은 시공사와 여러 각도로 옥상의 임시 통로 개설 등을 논의했지만 안전상 이유로 설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편을 줄이기 위해 거동이 어려운 주민을 자체적으로 돕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통 승강기는 설치 15년이 넘으면 노후 승강기로 분류하고 아파트마다 교체를 고려하게 됩니다. 순천의 준공 15년 이상 아파트 단지는 전체의 약 74%로 앞으로 승강기 교체를 둘러싼 불편과 갈등도 잦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양시가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 상담소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달부터 2주 동안 전세 피해 지원 상담소 운영을 통해 경매 절차와 소송에 대한 법률 상담과 대출 금융 상담, 주거 지원 등 상담 199건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또 지난해 10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 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세 사기 피해 접수와 전문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청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을 2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이며 부부 모두 전남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한편 순천시 청년부부는 지난 2021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685명이 결혼 축하금 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요즘 전남 남해안 고흥 앞바다에서는 제철 맞은 생김 채취가 한창입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초기 작황이 좋아 풍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생김 위판 현장을 김단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른 새벽 고흥 앞바다에서 걷어올린 싱싱한 생김이 배마다 한가득입니다. 갓 채취한 김에서는 검은 윤기가 흐릅니다. 오전 11시 경매가 시작되고 더 이상 없죠. 약겁니다. 21만 2,200원. 팔린 김은 화물차에 실려 전국 각지로 운송됩니다. 깨끗하고 이물질이 없고 김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 고흥김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지난 11월 말부터 고흥 김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고흥 생김은 지난해보다 위판량과 금액이 상향 거래되면서 풍작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김 위판량은 4만여 톤, 지난해보다 1만 6천 톤 늘었습니다. 가뭄이 극심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잦은 비로 바닷속 영양소가 풍부해졌고 우려했던 고수온 피해도 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김 수출이 호황을 누리면서 산지 위판 가격은 4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현재 120kg당 최고 21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 사람만 기회를 먹었다면 지금 외국 전체에서 해외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김 생가가 좀 높지 않은가. 겨울철 주요 소득원인 김 풍년으로 활기를 띠고 있는 어촌마을. 고흥 생김 채취는 오는 4월 중순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동거리에 비례해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알뜰 교통카드의 이용객이 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늘 연말이 되면 환급금 지급을 위해 지방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데요. 황당하게도 목포시는 관련 예산이 없다며 환급금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다가 반발을 사자 뒤늦게 지급 지연 결정으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스를 타려는 승객들로 승강장이 붐빕니다. 고물가 속에 매일 고정적으로 나가야 하는 교통비도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좀 부담이 좀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요즘 택시도 기본 요금이 4,800원이라서 택시 타는 것도 좀 무섭고. 이런 가운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알뜰교통카드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알뜰교통카드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이용금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국비와 지방비 5대5 부담입니다.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알뜰교통카드 이용객은 전국적으로 110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말이면 각 지자체들은 기존에 세웠던 환급금 예산을 다 소진해 지방비를 추가로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목포시가 11월 말 지방비 미확보로 알뜰교통카드 환급금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다가 이용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초등 고생은 100원만 내면 나머지 금액은 시에서 이렇게 보조해주는 상황인데 알뜰교통카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게 좀... 문제는 지난 9월 추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공문을 전라남도로부터 받고도 목포시는 그냥 넘겼고 결국 추경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전에 내일이나 그쪽으로 사전에 준비를 해라. 그런 부분을 다 이제 메모하고 추경 예산을 그런 부분을 좀 부족했어요.
지난해 말 추경 관련 예산을 세웠던 다른 시군과 대조적입니다. 전화를 해서 물어봤었거든요. 여기 최종 배분안이 맞냐. 일단은 요거로 저희도 정비 추경에 이렇게 세워놨는데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의 민원이 쏟아지자 목포시는 뒤늦게 다른 예산을 가져와 환급금 지급 불가가 아닌 지급 지연으로 변경시켰습니다. 동해 사업 내 동해 편성목 그룹 내 예산은 서민통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지침이 있어요. 그 예산인데 여유가 있으니까 좀 여유가 있으니까 쓴 거죠. 목포시가 연말 알뜰교통카드 환급금으로 세운 예산은 11월과 12월분 660여만 원. 관련 예산이 소액이기에 안일한 행정을 했던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전라남도는 친환경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600억 원을 들여 유기농 중심의 생산 기반 확충과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강화에 나섭니다. 분야별로는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350억 원, 녹비작물 종자 등 유기농 농업 자재 지원 172억 원, 친환경 농업 직불제 148억 원 등입니다. 전남 지역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은 전국의 51%인 3만 5,417헥타르, 유기농 인증 면적은 2만 2,856헥타르입니다. 여수소방서가 석유화 공장이 밀집한 여수산단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산단 119 출장소를 임시 운영합니다. 여수소방서는 중흥동 화학 119 구조대 2층에 산단 출장소를 마련하고 여수시 북부 전역과 소라면, 율촌면을 관할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장소는 재난 발생 시 현장 지휘와 산단 민원 처리,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맡게 되며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빠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롭게 건립이 추진 중인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설계를 둘러싸고 광주 지역 미술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공모를 통해 당선작이 발표됐지만 미술인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전시관 설계를 재공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지난달 1일 발표한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국제 설계 공모 당선작입니다. 국내 건축사무소 세 곳이 공동으로 응모한 소통의 풍경 그리고 문화적 상상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비엔날레 기간에는 대규모 작품 설치가 가능하고 평상시에는 휴식과 만남, 이벤트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광주시는 설명했습니다. 이 당선작 발표 이후 한 달 남짓, 광주 미술계 원로와 중견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광주시의 이번 당선작 발표를 일방적으로 이뤄진 졸속 행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공모 접수 기간이 20여일밖에 되지 않았고 기술 검토를 비롯한 심사도 열흘 만에 모두 끝났다는 것입니다. 명색 국제 공모라 하지만은 세계적인 어떤 국제적인 건축가나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미술인들은 또 이번 당선작에 대해 세계 미술계에 관심을 끌 수 없을 뿐 아니라 참신성과 실험성도 크게 부족하다며 결정 무효화에 따른 보상을 하고 건축 시기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지명 공모를 통해 세계적 건축가에 의한 설계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광주도 이제는 좀 더 트인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크게 치고 나가야 합니다. 왜 최고 작가를 데려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광주 비엔날레를 시작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미술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혀 전시관 건립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새 전시관은 2027년 개관을 목표로 현 비엔날레 주차장 3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총 사업비 1,200억 원이 투입돼 지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관위가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전남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AI 모니터 전담 요원을 확충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와 출마 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 사진 등을 통해 정당이나 후보자를 나타내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허석 전 순천시장이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허 전 시장은 어제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불리를 떠나 한 길을 가고 싶다며 시장 선거에 나왔다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다가 하는 오락가락 행보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허 전 시장은 이어서 자신은 순천과 시민들의 곁을 떠나지 않고 고향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 정치권이 발의한 해양 레저관광진흥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해양 레저관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자체에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주철현 의원은 자신의 1호 공약인 해양관광공사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관련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시가 독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서 무료 택배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순천시는 도서관 이용 또는 방문이 불편한 다문화 가정, 70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독서 취약계층을 위해 도서를 택배로 대달해주는 도서 무료 택배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시는 도서 무료 택배 서비스를 통해 지난 4년 동안 모두 700억 원을 대여했고 독서 소외계층의 독서 문화 확산과 정보 접근 기회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